2020년 11월 1일 저녁 7시입니다.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. 그쵸? 2400, 뭐 900까지 갔다가 밀려있는데 미 대선이 이제 며칠 남진 않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트럼프랑 바이든이 격차가 선거 결과가 거의 박빙이었을 때 좀 한 3주? 길게는 한 4주 정도까지 더 불안한 장세가 올 수도 있고요. 지지 투표율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는 바이든이 뭐 새로운 또 정책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 뭐 테마주 뭐 이런 쪽부터 해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더 신경 쓰셔야 될 건 환율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수출 기업보다는 이제 수입해서 다시 대파는 그런 산업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일단 STX부터 볼게요. STX는 네, 금요일날 지금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4%까지 올랐습니다. 장이 좀 좋았다면 아마 6,100원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갔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뭐 이 정도도 뭐 나쁘진 않았으니까 뭐 밀리진 않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PKBL부가 요날 28일 요때 마무리되고 29일날 뉴스가 좀 나오고 30일도 좀 나왔어요. 근데 뭐 증시의 생각보다는 영향이 좀 적었는데 이게 180억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전체 시총의 거의 한 10분의 1 가까이 되는 금액이죠. 180억이면. 그리고 이제 흥하해운 이게 좀 큰데 이게 1000억이 넘는 거다 보니까 거의 STX 시총이랑 비슷해요.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감자하고 유증하고 하면 거기도 사실은 좀 많이 쪼들어들게 되겠죠. 어쨌든 인수 자체는 크고 돈 들어가는 것도 크기 때문에 그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올해 말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진중공업 입찰은 했습니다. 예비 입찰은 했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쪽 관련해서도 좀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, 그래서 윗골이 나오기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추가적으로 STX 조선해양도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후재가 될 수가 있겠죠. 네, 대선 이후에 미 대선 이후 그 다음에 각종 호재들이 좀 있습니다. 잘 엮이면 크게 올라갈 확률 높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5,600원 이하, 5,500원대죠. 요 이하는 매수해서 매도하셔도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짧게 분봉으로 보시면 뭐 이 정도 5,200원, 400원 이 정도에서 추매를 해서 좀 매도는 했습니다. 추매해서 턴 거기 때문에 전체 비중은 똑같아요. 똑같은 상황이고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.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여기가 사실 흐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왠지 차트 흐름상 보면 더 밀릴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긴 있습니다. 그래도 그 패턴은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더 밀렸을 때는 단기로 대응하기보다 좀 길게 보시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 보고 그다음에 짧게 한 1, 2%씩 단타 쳐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분기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기보고서하고 나오니까 또 그때 또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. STX 조선해양 매각건도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쪽도 잘 보시면 좋고요. 또 뭐 그린 테마죠. 뉴딜 이쪽으로 잘 엮이길 바라면서 네, 일단은 지금은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는 것까지만 보이네요. 네. 아시아나항공, 아시아나항공이 오를 듯 하다가 쭉 빠졌어요. 여기서 단타치기 상당히 괜찮은 구간이긴 한데 짧게 스캘핑 같은 방식으로 수익 보실 거 아니면 굳이 뭐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. 한 요 정도까지 제 예상은 한 요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물량을 좀 쌓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때는 뭐 굳이 하실 거면 짧게 아니면 가격을 좀 비중 작게 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키스트 보겠습니다. 키스트 많이 빠졌죠. 네, 원래 한 요 정도까지 봐도 되는데 더 밀렸죠. 그래도 코로나 상황 비교했을 때 뭐 항상 매출은 썩 잘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요 정도면
중장기로 봤을 때 묻어가도 되는 종목이에요. 가격이에요. 그래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추매하시면 됩니다. 네, 여기는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추매하셔도 좋다.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푸른 기술 보겠습니다. 아마 미 대선이 끝나면 북한도 계속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미사일 발사 한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뭐 핵 뭐 가동이나 이런 걸 해서 협상력을 좀 높이고 좀 빠른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. 좀 정치적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빅텍이나 이런 데가 단기 상승 나올 확률도 꽤 높다고 보여지고요. 단기로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북한이 좀 예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측은 하기 힘들지만 역시 한 요 정도 급락 왔을 때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도 뭐 단타 보기에는 괜찮은 가격이긴 합니다. 네. 흥국화재 이후비 여기 단일가기 때문에 지금 흥국화재으로 갈아탈까 고민 중인데 그래도 일단 좀 보면서 지켜보면서 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. 왜 단일가로 바꿨는지 모르겠네요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용돈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봤었는데 아쉽네요. 네, 경남제약 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이제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이죠. 제가 그때 이때 매수했으니까 이때도 사실 조금 매수하긴 했는데 거의 안 했어요. 한 5주 10주 이 정도만 했고 좀 흐름 좀 보고 더 빠지면 할 생각이었거든요. 근데 전에도 좀 증시 밀릴 때 좀 올라갔었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단기로는 상승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뭐 항상 비슷하듯이 항상 그렇듯이 한 만 원 정도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만 원 좀 밑이라도 네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느낌상 흐름은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은데 3분기 매출 괜찮을 것 같거든요. 네, 그래서 아마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. 헬릭스 스미스 제가 2만원 딱 찍으면 이제 매도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마찬가지로 한 요정도 저 같은 경우는 추매를 좀 했거든요. 지금 18,000원대 19,000원 초반대 그리고 2만원 찍으면 매도 요런 식으로 2만원 초반까지 해서 요구가 매수 해서 계속 끌고 가시다가 뭐 임상뉴스나 다른 거 나왔을 때 이제 파셔도 되고 유증이 있죠. 12월달 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. 그 구간 내에 평단 조절하고 유증 받고 그 다음에 급등 타이밍에 매도하는 게 가장 깔끔할 거예요. 보통 이런 차트나 이런 지금 악재 후에 나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좀 괜찮습니다. IHQ 볼게요. 딜라이브 메가건에 대해서 지금 잠깐 뭐 LGU 플러스나 이런 데서 좀 얘기가 나왔고요. KT도 지금 M&A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아마 딜라이브 쪽이랑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딜라이브가 워낙 좀 규모가 커서 아마 분리 매각은 하긴 할 것 같아요. 상당히 크기 때문에 IHQ도 아마 분리 매각 할 텐데 또 디즈니 플러스랑 이런 것도 잘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, 조만간 또 시진핑 오는 그런 시기도 잘 봐야 되고 해서 지금 가격은 조금 높고 한 1300 괜찮네요. 1345 아니면 1200 후반 이 정도에서 이제 매집 좀 어느 정도 해주시면 나중에 수익 웬만하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. 매출은 좀 안 좋기 때문에 재무 때문에 잠깐 또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. 네. 화천기계 보겠습니다. 화천기계 요날 좀 매수했어요. 요날도 매수하고 금요일은 안 한 것 같고 목요일 수목 화수목 이렇게 한 것 같은데 2500원 대면 괜찮습니다.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묻어가도 괜찮을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증시가 좀 무너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회복하게 되면 또 이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좀 테마주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텐데 아마 유죄로 나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일부 뭐 유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분위기상 그때 좀 많이 빠지면 그때 좀 비중을 많이 키워두셔도 될 것 같고요. 일단 요 정도에서 물량 어느 정도 제법
뭐 하나도 괜찮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이때도 괜찮은 지금 가격이니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 자리에서 추매를 하셔도 됩니다. 네. 텍스터 보겠습니다. 텍스터가 네, 이제 평균치보다 살짝 내려왔죠. 네. 좀 더 빠져주면 한 4,000원 초반, 4,000원, 400원 이 정도까지 오면 추매를 좀 더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. 네. 시우메디칼 여기는 지금 안 보고 있죠. 재무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일단 재무제표 나오고 빠지고 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 12월 정도나 시진핑 올 때 뭐 의료기기 이런 걸로 또 급등이 한번 나오겠죠. 예, 그런 거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인트로메디 여기는 뭐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뭐 여기도 좀 위험한 종목이긴 하니까 좀 잘 보시면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에요.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기 좋습니다. 거의 뉴프라이드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. 재무가 좀 안 좋아요. 네, 그거 참고하시고 수성을 볼게요. 수성이 제가 좀 여기 요즘 자주 보고 있는데 흐름 자체가 우상향 분위기고요. 여기도 원래 급등이 좀 자주 나왔던 종목인데 요즘 좀 조용한 걸로 봐서 재무제표 보고 분기 보고서 나오면 그 이후에 한번 노려볼까도 생각 중이에요. 네. 여기도 급등 확률은 제법 있는 걸로 보입니다. 네. 아이즈비전. 아이즈비전이 좀 내려왔네요. 그죠? 뭐 때 되면 또 4,000원까지 한번은 가겠지만 일단 이 정도에서 반등 나오기 딱 쉬운 지점이죠. 네. 단타 하실 분들은 지금 입성하셔서 한 3,800원에서 4,000원 사이 이 정도가 아마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장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빠져줄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봉이 좀 길게 나오거나 뭐 이런 수대에 매수를 좀 많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윙이푸드 보겠습니다. 흐름이 아주 좋아요.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래서 뭐 그 영향도 있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이쪽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보통 이런 얘기 나오면 짧게는 한 2-3주 아니면 길게는 한 2-3달 안에 한 번은 크게 터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. 재무는 상당히 안정적인 곳이기 때문에 사실 IHQ보다 이런 데가 더 웬만한 종목보다는 윙이푸드가 뭐 중국 관련 상장 기업이라서 뭐 그거 좀 불안한 거 빼고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. 네, 재무도 괜찮고 또 이런 종목 지금은 이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좀 잘 보시면 된다. 그리고 급등이 조만간 원래 2,000원 정도가 목표였는데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. 2,000원에서 2,500원 사이 네, 뭐 돌아가면 그때 더 팔 수도 있고요. 그때 흐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2,000원이 목표였는데 2,000원에서 2,500원으로 예, 살짝 높게 좀 올라갔습니다. 목표가가 SN코어 보겠습니다. 여기 재무가 안 좋을 거예요. 아마 재무 안 좋을 거고 여기서 더 밀릴 수 있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 괜찮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밀리면 네. 지금 가격도 길게 봤을 때는 괜찮으니까 뭐 조금씩 추매해도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 가격이면 네. 다날 보겠습니다. 다날이 2차 상승이 왠지 나올 것 같은데 뭐 당장은 안 나오고 있고요. 일단 그래도 5,000원까지는 뭐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.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예, 짧게 반복 구간 나올 확률 높고요. 이제 분기 보고서가 곧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아마 2차 상승 나올 확률 높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. 네,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넥슨 GT 여기 제가 입성했습니다. 네, 월요일날이 언제였죠? 월요일날 잘 들어갔고요. 11,000원대 들어갔고 12,000원대 잠깐 찍었다가 다시 좀 내려왔어요. 네, 이 정도면 괜찮아요. 네, 이 정도면 지금 던전앤파이터가 지금 중국 아직 규제 문제 때문에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거 터지면 바로 올라갈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 LOL이 아마 모바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쪽으로 좀 쏠림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던파는 던파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.
단기로 봤을 때는 롤 쪽으로 많이 좀 빠질 것 같아요. 그래서 넷마블이나 이런 데가 좀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기 펜타스톰 같은 것도 롤 기반인데 비슷한 게임인데 아마 LOL이 이식률이 좋고 인기가 많으면 막 넷마블이나 이런 데는 좀 매출이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거는 뭐 다른 종목이지만 네,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아요. EID 보겠습니다. EID가 빵 떴죠. 네, 이유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다. 증시 안 좋은데 나이스였고요. 이번에 2220 이 정도 찍으면 매수 들어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또 매수 타이밍은 주진 않았고요. 뭐 어쨌든 뭐 비중이 아주 작은 건 아니니까 뭐 기분 좋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. 특이한 점은 이트론을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이트론보다 EID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갔다는 점. 네, 아주 좋은 네 흐름인 것 같습니다. 네, 한국 패키지 보겠습니다. 코로나 상황이라 아마 매출 잘 나왔을 확률 꽤 높아요. 그래서 이번에 상승 나오고 마무리 설거지 타이밍일 수도 있고요. 이재명 테마에 좀 잘 엮여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가 아마 내년 정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개발이 끝났으니까 생산을 해야겠죠. 이제 생산하게 되면 또 관련 이런 쪽은 좀 빠질 수가 있어요. 지금은 사실 한국 패키지 같은 플라스틱보다는 골판제 쪽 이쪽이 지금 좀 더 이슈라서 네, 그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태림포장 같은 종목이죠. 네, 국유재지 보겠습니다. 그래도 좀 빠져서 어느 정도 올라왔네요. 네,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빠져주면 좋겠대. 분기 보고서 보고 그 다음에 실적 안 좋게 나왔을 때 요만큼 많이 빠져주면 그때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. 흐름상 보면 아직도 고점이죠. 이렇게 보면 네, 많이 고점이기 때문에 좀 더 빠져줘도 괜찮은 종목이에요. 네. CJ 시푸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일가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. 깨끗한 나로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유니언 머티리얼 종목 잘 버텨주고 있어요. 네. 급등도 아직까지는 좀 잘 버텨주는 것 같은데 뭐 설거지 기간이 생각보다 긴 것 같습니다. 네. 뉴프라이드 정지 대한전선 여기가 네 크게 흐름 변화는 없는데 좀 더 빠져주면 이 정도는 와야 좀 추매를 하기 때문에 대기 타고 있습니다. 네.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. 네.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. 한국가스공사가 좀 올랐다 많이 빠졌어요. 지금 보통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이쪽에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정도 지금 가격이면 좀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인 것 같거든요. 여기가 조만간 좀 LNG 쪽 사람을 좀 많이 뽑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도 좀 뽑으려고 하고 아마 좀 국가적으로도 좀 많이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쪽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늘어가는 거 딱 보면 올라가기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. 최소한 35,000원, 45,000원까지는 네, 최소한 1-2년 안에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보고 있고요. 지금 매수를 아마 내일 아마 몇 주라도 일단 잠깐 들어가서 이제 구경 좀 하다가 안전빵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혹시 내려오면 좀 비중을 좀 실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포스코 네, 이쪽도 지금 사실 비슷하죠. 한국가스공사랑 비슷하게 조선 쪽 지금 호황기가 이제 조만간 올 거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뭐 포스코나 뭐 세아제강 이런 쪽이 탄력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. 근데 포스코 자체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. 전에 그 좀 많이 빼먹어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종목인데 다시 아마 예전과 같은 영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. 좀 안타까운 종목이고 앞으로는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한국카본 여기도 사실 LNG 쪽 뭐 관련 뭐 조선이랑 좀 엮여 있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비행기나 아니면 우주산업 쪽 이쪽에도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고 예전에 제가 이때 봤기 때문에
그때보다 좀 높아서 일단 좀 보고 있는데, 혹시라도 좀 많이 빠지면 한 8,000원까지 뭐 증시 밀린다던가 뭐 그럴 때 입성을 할 것 같아요. 좀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. 추가적으로 지금 대한제본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웬만하면 내일 아마 몇 주라도 일단 들어가 볼 수도 있는데, 재무 괜찮고요. 최근에 뭐 곰표 맥주 여기로 좀 이슈가 된 종목인데, 식품주, 식량주이기도 하고, 저는 이쪽이 식량주 쪽이 조만간 한번 탄력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제한제본 보고 있고,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강세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. 그럴 때 좀 원재료를 싸게 사올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대한제본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. 여기는 사실 한 일주일도 안 봤는데 왠지 좀 마음에 들어요. 그 재무제표랑 이런 걸 다 봤을 때 지금 정도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. 네, 좀 이 정도에서 왠지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